뭐야? 모아서 짠, 짠. 모아서 짠, 짠. 우와, 스프링. 말주도 저 받아보 스프링. 짠, 모아서 모아서 짠, 모아서 짠, 모아서 뿅. 이모, 방구 이모. 일반 색종이에 4분의 1로 자른 작은 색종이로 만들어 볼게요. 방구 이모는 8.75cm 가로 세로 작은 색종이로 만들어 볼게요. 8.75cm 작은 색종이 딱 두 장만 같이 만들어 볼게요. 두 장. 그러면은 이제 만들어 볼게요. 흰색이 보이게 하고 세모적기 두 번, 네모적기 두 번을 할 거예요. 흰색, 세모적기 두 번 펴가지고 또 세모적기. 펴가지고 이제는 색이 이렇게 보이게 하고 색이 네모적기 두 번 할게요. 네모접기 펴서 또 한 번 네모접기. 네모 모양이라서 네모접기예요. 펴가지고 예, 이렇게 흰색이 보이게 한 상태에서 접을게요. 여기 끝을 중심으로 가져와서 세모 두 개를 접을 거예요. 중심으로 이렇게 세모 하나 접고 그 옆에를 또 세모 접기. 집, 거꾸로 된 집이 만들어졌으면 뒤로 이렇게 돌려주세요. 뒤로 돌려서 이 밑에 부분도 세모를 접을 거예요. 이 끝부분을 중심으로 가져와서 세모 두 개, 이쪽도 세모. 그러면은 이렇게 접었으면 여기서 중요한 건 흰색 세모가 중요한 거예요. 이 흰색 세모를 두 번씩 접을게요. 이렇게 돌려가지고 흰색 세모가 두 개가 보이게 이렇게 돌린 다음에 여기 중심을 여기 끝에다가 맞춰가지고 하나 접고 또 이 흰색을 이렇게 꽃갈 삼각형. 그 다음에 다시 원 상태로 이렇게 해주고요. 이번에는 이 밑에 부분을 여기다가 맞추는 거예요. 하나, 꽃갈 삼각형. 이 부분을 이 끝에다가 맞추는 거예요. 꽃갈 삼각형. 했으면 열을게요. 그래서 이 흰색 두 개를 잘 보면 이렇게 돌려볼게요. 여기에도 X표를 접은 거고 이쪽도 X표 모양을 접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X표를 잘 접힌 선을 이용을 해서 밑에 삼각형 3 모양이 있어요. 그 3 모양으로 이렇게 접으면 여기 날개 같이 여유분이 생겨요. 뾰족한 부분. 그러면은 이쪽 바깥쪽으로 이렇게 눕혀서 접어놓고 방향은 상관없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눕혀놓을게요. 또 여기도 X표가 접혀져 있어요. X표. 그러면 밑에 이렇게 산 모양, 흰색 산 모양을 접힌 선 그대로 이렇게 산, 세모를 접고 여기 이렇게 여유분이 남아있어요. 이 여유분 세모를
아무 쪽이나 이렇게 눕혀주면 돼요. 이쪽 바깥쪽으로 눕힐게요. 이렇게 접었으면 이 뿔같이 두 개가 나온 세모를 잘 보면서 이렇게 잡고 뿔이 여기 양쪽 두 개 있죠? 이렇게 십자가 모양을 잘 이용을 해서 뿔이 두 개가 이쪽 밑에 있고 십자 모양이 접혀져 있고 십자 모양이 접혀져 있고요. 십자 모양 위에 부분과 이쪽 부분을 이렇게 접으면서 이 뾰족한 부분을 안쪽으로 이렇게 하면서 반으로 이렇게 접을 거예요. 그때 이 뿔도 뿔의 가운데를 안으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딱 접어주세요.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뿔이 두 개가 있고 이쪽 끝부분으로 오게 이렇게 잡고 뿔이 두 개가 있어요. 십자 모양이 접혀져 있고 십자 모양 윗부분 그 다음에 이쪽 부분 옆부분을 접는 것처럼 하면서 이 뾰족한 부분을 안으로 이렇게 넣어서 세모로 이렇게 접고 안쪽으로 이 부분도 여기 접힌 선 그대로 안쪽으로 이렇게 접는 거예요. 그럼 여기 뿔이 두 개가 이렇게 가지런히 있죠? 방구 이모가 필요한 건 이 두 개 부분을 이렇게 두 개씩 펴가지고 이렇게 뿔이 양쪽으로 열리게 이 상태가 필요한 거예요. 이 상태. 그 다음에 중심선을 잘 보고 중심에 맞춰서 꽃갈 삼각형을 하나 접을 거고요. 이쪽도 중심에 맞춰서 꽃갈 삼각형을 하나 접을게요. 이렇게 모양을 잘 보세요. 중심에 맞춰서 이렇게 접었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펴가지고 지금 접혀있는 이 선, 지금 접은 선, 그 선이 또 중심선에 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처음에 접어있던 이 선이 중심의 일자선이랑 딱 맞게. 그 다음에 펴서 이쪽도 똑같이 여기 접힌 선. 이 접힌 선을 중심 똑바로 떨어지는 일자선이랑 딱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펴주세요. 그 다음에 이건 접는 선만 접은 거고 방구 이모가 진짜 필요한 선은 이제 접는 거예요. 이 끝에 부분을 첫 번째, 두 번째 안쪽에 있는 접힌 선이랑 딱 맞춰가지고 세모를 하나 꽃갈 삼각형을 접어주고 여기 이 가장 끝부분은 접힌 선 여기 하나 두 개가 있는데 여기 긴 거 접힌 선에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꽃갈 삼각형을 또 하나 만들어주세요. 완성! 방구 이모가 필요한 거는 이 모양이 필요해요. 양쪽 꽃갈 삼각형이 이렇게 접혀있는 이 상태. 그 다음에 지금 접은 꽃갈 삼각형 두 개를 이렇게 같이 잡아서 모아주고 뒤에 있는 두 개 날개 이거는 또 이렇게 모아서 닫아주고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접었으면 이 뾰족한 뿔을 여기 선에 맞춰서 안쪽으로 이 뒤에 것도 안쪽으로 이렇게 세모를 뾰족한 세모를 넣어줄게요. 완성! 방구 이모가 만들고 싶은 건 이 모양이에요. 이 모양을 길게 하고 싶으면 많이 접고 몇 개만 하고 싶으면 몇 개만 접으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흰색이 보이게 하고 세모잡기 두 번. 펴서 또 세모잡기. 펴서 이제는 색이 보이게 이렇게 두고 네모잡기 두 번. 네모잡기 펴가지고 또 한 번 네모잡기 다 접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흰색으로 이렇게 두고 이 끝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세모를 두 개를 접을 거예요. 하나, 그 옆에도 두 개. 거꾸로 된 집 모양이 만들어졌으면 뒤집어서 또 이 밑에 부분 두 개를 만들 거예요. 세모 두 개. 이쪽도 세모. 그 다음에 세모 두 개가 이렇게 위로 올라오게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X표 접고 여기 X표 접을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중심에 있는 이 선을 가장자리에 맞추는 거예요. 꽃갈 삼각형 두 개. 이쪽도 중심을 가장자리에 맞춰서 꽃갈 삼각형. 그 다음에 다시 원상태로 펴주고요. 이 밑에 부분을 가장자리에 맞춰서 꽃갈 삼각형. 또 이쪽도 이 밑부분을 가장자리에 맞춰서 꽃갈 삼각형. 이렇게 했으면 펴줄게요. 그 다음에 이 흰색 세모 두 개를 다시 밑으로 이렇게 오게 돌려서 보면 X표가 접혀져 있고 이쪽도 X표가 접혀져 있어요. 이 X표 접힌 걸 이용을 해서 산모양, 산모양으로 접는데 여유분은 이쪽 바깥쪽으로 접어주고요. 또 이 흰색 세모를 보면 또 여기 밑에 산모양으로 세모를 접는 것처럼 하면서 이 여유분은, 날개 여유분은 또 이쪽 바깥쪽으로 이렇게 접어서 뿔이 두 개가 만들어지게 한 다음에 뿔, 날개 이 뾰족한 부분을 이쪽으로 보게 하고 날개가 두 개가 이렇게 된 상태에서 십자 모양이 보여요. 위에 십자 모양 접고 옆에도 접고 이 네모 부분을 안쪽으로 이렇게 접힌 선 안쪽으로 하면서 반으로 접어주는 것처럼 하면서 이쪽도 접힌 선 중심에 접힌 선을 안쪽으로 하면서 이렇게 접어주는 거예요. 네모 주머니처럼 만드는 거예요. 네모 주머니. 그 다음에 이 날개 두 개를 펴가지고 위에 부분도 이렇게 펴가지고 튤립 꽃 모양처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심 세로선에 맞춰서 꽃갈 삼각형을 하나 접고요. 또 중심에 맞춰서 꽃갈 삼각형을 접고요. 이거는 접는 선만 접은 거. 펴가지고 또 지금 접은 이 선, 지금 접은 이 선이 일자선이랑 딱 맞게 일자로 딱 맞게 한 번 더 접어주고 일자 중심 펴가지고 그럼 여기 접힌 선 두 개 생겼어요. 이쪽도
여기 접힌 선. 이 접혀 있는 선을 일자에 맞춰서 한번 접어보세요. 일자 중심선에 딱 맞춰서. 일자로 쫙 펴주세요. 그러면은 접힌 선이 두 개씩 만들어졌어요. 이쪽에도 두 개. 방구 유모가 정말 필요한 거는 이제부터 접은 거예요. 이 끝에 가장자리를 하나, 둘, 긴 거 접혀 있는 긴 접힌 선에다가 맞춰서 꽃갈 삼각형. 여기 접혀져 있던 이 선, 접혀져 있던 선에 맞춰서 이렇게 꽃갈 삼각형을 접었어요. 이쪽도 이 가장자리를 접혀져 있는 선 두 개인데 긴 거, 이거 여기에 맞춰가지고 꽃갈 삼각형을 접을게요. 이 모양이 방구 이모가 필요한 모양이에요. 이렇게 접은 다음에 두 개를 이렇게 모아주고 날개도 두 개를 모아주고 이 뾰족한 세모는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주고 이쪽 뾰족한 뒤쪽에 있는 것도 안쪽으로 넣어주고 짠! 방구 이모가 필요한 거는 이 모양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연결해 볼게요. 빨주노초 파남보 순서대로 다 연결해 볼게요. 우선 빨간색 먼저 다 연결하면 돼요.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여기 뾰족한 세모 뾰족한 부분 안쪽으로 들어간 부분이 있고 여긴 꽃갈 삼각형 두 개를 접어서 딱 모은 거. 그러면은 여기 뾰족한 세모 있는 부분에 여기 안으로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잡고 똑같이 이렇게 똑같은 모양으로 잡고 여기도 세모 똑같이 이렇게 이 꽃갈 삼각형 이 꽃갈 삼각형 두 개를 이 틈으로 껴주는 거예요. 그때 흐트러질 수 있으니까 풀을 붙이면서 넣어볼게요. 풀로 가운데 부분을 칠하고 똑같이 잡아서 모양이 이 꽃갈 삼각형 두 개에 각각 하나씩을 이 틈에다 넣어주세요. 뒤쪽도 이 꽃갈 삼각형을 이쪽 사이 틈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개가 연결됐고 또 마저 해볼게요. 두 개 이렇게 잡고 여기 뾰족한 거 두 개가 있고 꽃갈 삼각형 두 개 있는 곳에 풀을 칠해서 이 틈 여기 틈에다가 각각 하나씩 꽃갈 삼각형을 넣을게요. 이렇게 넣고 뒤쪽도 이 사이에다가 이 꽃갈 삼각형을 안쪽에 넣어주는 거예요. 안쪽으로 접어서 넣어주는 거예요. 원상태로 돌려볼게요. 세 개가 연결됐네요. 마지막 하나 더 연결해 볼게요. 뾰족한 거가 이쪽으로 오게 잡고 여기 꽃갈 삼각형 두 개 부분에 풀을 칠해서 잡고 여기 틈 사이에 꽃갈 삼각형을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틈 사이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뒤로 돌려서 다시 해볼게요. 이 틈 사이 여기에다가 이 꽃갈 삼각형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넣어서 풀이 붙어져 있으니까 고정을 딱 원상태로 돌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오렌지색을 또 연결해 볼게요.
스프링. 빨주도 초 받아보 스프링. 쫙 모아서 짠. 짠. 모아서 뿅. 뿅. 뿅.